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 중에 뉴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이요. 네. 어, 11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윤영모 님께서는 음 민주 비례연합당 공천 소식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 민주 비례연합당 공천 소식, 어,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내가 들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뜻 지금 떠오르지는 않고 있네요. 자, 어,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박창진 후보가 어,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종섭 출국. 윤석열의 레임덕 때문에 알려졌다. 자, 어, 이 얘기는요, 제가 어, 몇 분한테 귀뜸으로 어, 전해드린 얘기를 직접 확인을 해서 어, 어떻게 좀 화, 그,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어~ 사실 몇몇 분들이 일찌감치 의혹 아닌 의혹을 제기해 주셨어요.어~ 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 직전에 윤석열이 미쳤지 어떻게 이게 뻔히 알려지면 난리가 난다는 걸알수 있었을 텐데 어쩜 이렇게 이종석의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출국 소식을 외부에 유출이 되도록 내버려뒀을까. 그 이상하지 않니? 더군다나, 이종섭의 출국금지 소식은 MBC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어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출국금지는 법무부에서 시키고요. 법무부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항 직원들도요, 쉽게 알수 없는 것이 출국하는 사람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지. 여권을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이렇게 딱 스캔을 떠야지 출국금지 딱 뜬단 말이에요 누구가 출국금지인지 확인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쉽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확인하면은요 누가 출국금지를 확인했다라고 어, 이게 로그파일이 확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사실 출국금지가 됐다라는 사실조차도 알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종석이 호주대사로 간다. 이거를 왜 알렸으며. 자, 이종석이 출국을 언제 할 거다. 이거는 또 어떻게 알려, 왜 알려졌으며. 그리고, 어? 나가려고 보니 출국 금지였네? 이거는 또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만이라도 빠졌더라면, 글쎄, 뭐, 우연이겠지 할수 있겠습니다만, 우연히 세 개가 다 겹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 공관장 인사라는 게뭐 당장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하기에 따라서 조금 더 미룰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한달 미루는 게뭐 대수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왜 하필 이랬을까? 자 그리고 공관장 인사를 했더 하더라도 조용히 할수 있었는데 왜 굳이 알렸을까? 그리고 출국 금지 사실은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종섭 장관의 해외 출국 일정이라든지, 출국 금지 상태 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극비였다고 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게 됐다. 요거는 뭐,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밖에 것, 출국 날짜라든지 출국 금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 아니, 알리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극비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을까요? 네. 거기에 해답은 윤석열의 레임덕에 있습니다. 윤석열이 레임덕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비였던 이정석 출국 정보가 생 것은 윤석열의 레임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귀뜸을 좀 받았고요. 몇 군데 전화를 돌려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확인했는지, 확인한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전해드릴게요. 자, 극비였던 이종섭의 출구, 윤석열 레임덕 때문에 알려졌다. 자, 일단, 이 윤, 그 이종석 장관이 처음으로 어, 호주 대사 임명됐다고 라 알려졌던 첫 번째 보도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 이래요. 최상병 외압 의혹 이종석 5개월 만에 호주 대사로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죠. 자, 호주 대사.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수정이었던 이종석 전 장관이 호주 대사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즉, 3월 4일에 바로 이 보도가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 호주 대사로 이종섭이 나간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곧바로 나온 보도가 야얘 출국 금지시켜 호중 이종섭 출국 금지시켜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종섭 나가면 안 돼, 제 큰일 나, 어, 공수처 왜 출국 금지 안 시켜라는 식의 이런 칼럼들이 쏟아졌어요. 이거는 뭐 어, 사실 수구 언론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음, 이종석을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는 기사가 뒤이어 납니다. 이종석이 호주 대사로 가게 됐다라는 소식은 3월 4일에 나오고요. 출국 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3월 5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종섭이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태다. 출국 금지 추가로 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출국 금지 상태다. 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언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얼마 뒤에 새로운 보도가 나가죠. 자, 자, MBC에 단독 기사가 나갑니다. 호주 대사 임명 이종섭 출국 금지라는 단독 기사예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다라는 것이 바로 3월 6일에 나옵니다. 자, 3월 4일에 임명, 3월 5일에 출국 금지시켜야 된다. 그런데 3월 6일에 오, 어, 얘 이미 출국 금지된 상태였어 일찌감치. 언제? 어, 작년에. <laughs> 최상병 수사 외화부욕이 터지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출국금지가 됐을 때 누가? 네, 공수처가 요구해서 법무부가 한 거야. 출국금지 돼 있는 상태였대요. 야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죠? 출국금지라는 거는요. 원래 어, 브리핑을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출국금지는 검사들이 알려주지 않아요. 공보 대상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지 마음이지. 검사들이 지들 편할 때는 출국금지 이미 시켰어요. 라고 알려주고 주기도 합니다. 지들이 먼저. 하지만, 보통의 경우, 기자들이 연락해서 이 출국금지 돼 있나요? 물어봐도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들 편한 대로겠지. 어쨌거나, 출국금지 사실은 이종섭의 경우는 검찰이 밝힐 이유도 없었고, 안 밝혀도 되는 거고, 예, 규정상으로도 밝히지 말라고 돼 있었어. 따라서 이종섭이 출국 금지 상태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보도가 된 거지. 어떻게 됐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출국 금지 상태가 예, 대외에 유출이 됐다면 그 정보의 출처는 법무부예요. 검사들도. 누가 출국 금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출국 금지 시킨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어, 법무부 전산망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다 기록이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법무부였고 만약에 이것이 정보가 샜다면 법무부에서 새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누군가가 이종섭이 되게 싫었나? 이종섭이 싫으니까 엿 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했단 말인가?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MBC가 보도, 그러니까 단독 보도, 이종섭이 출국금지 상태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로 그 다음날, MBC는 또 다른 단독 기사를 냅니다. 자 법무부가 곧바로 이종석 장관의 출국 금지를 풀어줄 계획이다. 그래서 출국 금지 심의를 한다라는 단독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상 법무부는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laughs> 이종석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국금지를 풀어줄 만한 명분을 착착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들키지 않아야 되는 거지. 자,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출국금지가 돼 있었지만 법무부는 언제든지 풀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실제로 이종섭이 출국금지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출국금지를 시켜버렸, 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종석은, 그러니까 이종석이 이 출국금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부가 조용히 출국금지를 풀어줄 상황이었던 거죠. 즉, 이 말은 이종석의 출국금지 사실과 출국금지 해제 사실은 기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게다가 이 출국금지 해제는요, 무슨 심의위원회를 거친 게 아니라 바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한 겁니다. 어, 출국금지 해제를 다루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가 외부로 셀 가능성이 커지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야, 풀어줘! 라고 한 경우에는 예, 법무부 장관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법. 법무부 장관이 직접 예, 출국금지를 풀어준 거죠.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을 조용히 내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출국금지 돼 있는 거, 아, 신경쓰지 마. 아,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풀어주면 되지. 야,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너 호주 갈 준비해.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 MBC가 그 상황을 눈치채고 단독 기사를 두 대를 탕탕 때리면서 이종섭 사태가 확산이 된 겁니다. 즉, 누군가가, 누군간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어, 이 이종섭 장관의 해외 도피 기도를 조기에 파악하고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분명히 이 이종석 장관의 공관장 임명도 조용히 해외 출국도 조용히 그리고 출국 해제도 조용히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예, 의도적으로 외부에 이 정보를 알렸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즉 매우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었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저는 뭔가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처럼 민감한 정보, 아, 이종섭이 호주대사 임명이 됐다는 것도 민감한 정보인데, 얘가 출국금지가 됐다? 무척 민감한 정보죠. 개인적으로도 민감하지만, 어, 이게 정권 차원에서도 엄청, 정치적으로도 엄청 민감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민감한 내용이 유출이 됐다? 예. 바로 레임덕의 증거라는 겁니다. 어,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권 초반에는 그, 참, 뭐라 그럽니까? 보안 유지가 잘 되는데, 정권 후반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갑자기, 여기저기서 보안사고가 터진다든지,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도 않은, 어, 설익은 정보가 막,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즉, 민감한 정보가 해외,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예, 레임덕이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로도 볼수 있어요. 권력 누수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그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기 직전에, 어, 그리고 그 당시 2000, 아, 97, 아, 예, 2002년 아, 2007년이면 헷갈립니다. 예,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패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예, 뭐 청와대고 어디고 간에 뭐 온갖 좀 쓸만한 정보는 그냥 밖으로 새 나가기 바빴습니다. 놀랄 정도로 이 보안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술해졌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화를 낼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정보 유출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끝난 정권, 더군다나 정당까지 바뀌었으니까, 정권 교체까지 됐으니까, 어, 이 정권 별로 무섭지 않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딴때 같으면, 정권 초반 같으면 꿈도 꾸지도 못할 정보 유출이 막 벌어졌던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가 멸다하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들이 막 번져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정말 어 힘들어 하셨어요. 그 어, 공무원들이 그냥 대놓고 자기 정권에 줄을 쓰고 막 그랬던 거야. 참그 생각하면 참참 참. 그랬죠. 예. 계란꽃 님 아슬아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민감한 정보, 이 정권의 졸립과 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정보들이 이렇게 쉽게 유출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레임덕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장용진만의 생각 아니냐, 어, 부산 사투리로 망군 이 생각 아니냐라고 할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혹시 그런가 싶어서 몇 군데 여쭤봤어요. 자, 이종섭 장관과 관련해서 이종민감한 정보들이 꽤 여러 개가 유출이 됐다. 자, 이게 권력 누수 조짐으로 봐도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긴 문제라고 봐야 하느냐? 라고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 뭐, 아니면은,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늘상 있던 일이야. 뭐, 그런 건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혹시 권력 누수 조짐이 맞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아,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예요. 정부 고위 관계자고, 이분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권력 누수 조짐 맞습니까? 이종섭 장관이 호주 간다는 거, 그리고 출국 금지돼 있다는 거, 출국 금지 이번에 곧 풀어줄 거라는 거, 장관이 직접 풀어줄 거다. 야, 아주 민감한 정보들인데 선거 앞두고 이게 어떻게 이런 정보가 새 나가지요? 이거 권력 누수 조짐 아닌가요?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답해준 저희 취재원은 뭐라고 답하신 줄 아세요? 그게 그냥 나갔겠나? 발이 있어서 걸어 나갔겠나? 라고 합디다. 아니 권력 누수 조짐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고 그게 뭐 발이 있어서 그냥 걸어 나갔겠냐? 그냥 나간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무슨 말이죠? 예, 권력 누수 조짐이 맞다. 즉 누군가가 갖다 줬다, 누군가 갖다 줬다라는 거죠. 어, 좀 돌려서 말한 겁니다. 권력 누수 조짐이 맞나요? 아이고 그게 그냥 나갔겠냐? 발이 있어서 걸어나갔겠니? 이 말은, 그래, 권력 노수 조진 마저. 공무원들, 특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혹은 법무부에 근무하는 어떤 공직자가 차의 나름대로는 지살 길을 찾아서 정보를 팔아먹은 거야, 유출한 거야, 라는 답인 거죠. 자. 이분은 그런 말씀을 딱 덧붙였습니다. 제가 잠깐 미심쩍하니까 확답을 좀 얻으려고 자꾸 질문하니까 이분은 이렇게 한마디를 더 덧붙여줬습니다. 아이고, 알려줬으니까 나갔겠지. 권력 누수 맞습니까? 라는데, 알려줬으니까 나갔겠지.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그말의 속뜻을 살펴보면, 예, 권력 누수가 맞다라는 거죠. 왜? 알려줬으니까 나간다? 누가 알려줘? 담당 공무원이 알려줬겠지? 담당 공무원 왜 알려줘? 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가 찍혀가지고, 어, 좌천될 수도 있는데. 예. 네. 지금 그게 걱정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정권에서 찍혀도 괜찮다. 이거 얼마 안 됐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감한 정보를 유출해 준 거겠죠. 그죠? 바로 그 대목이었던 겁니다. 아유. 자,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아이코, 쉽습디다. 아, 권력에서 누수작용이 벌어지고 있구나. 즉, 레임덕이 왔구나.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여권, 검찰 정권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저한테 이제 해주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제한테 답을 해준 분 그분 말고 또 다른 분한테도 제가 좀 여쭤봤어요. 음. 그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취재원이 꽤 여러분 계신 겁니다. 자또 다른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권력 누수 맞습니까? 혹은 이게 권력 이런 문제가 왜 생기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정권 말기도 아닌데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지들도 살길 찾으려는 거지. 원래 권력 교체기가 되면 다 그래, 정권 교체기는다 그래. 이분의 답이 이거예요. 아, 원래 정권 교체가 되면 다 그래. 공무원들도 지들 살아야 될거 아니야. 지들 살려고 그러는 거지 뭐. 자, 지금 정권 교체기예요. <laughs> 대선 때 아니에요. 총선 때예요. 그런데 뭐 상당수 공무원들은 지금이 정권 교체기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뭘 말합니까? 네.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이 된 거죠. 아니, 누구 말로는 그러더라고. 윤석열 정권은 시작한 직후부터, 임기 시작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음, 그렇죠.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계속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30%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20%까지 떨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20%까지 떨어지면 뭔가 또 검찰을 동원한 수사를 해가지고 지지율을 반전시키곤 했었죠. 자, 그런데 뭐라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지율 반전하려고 검찰이 막쌩시오를 하면은 또 슬그머니 지지율 올라. 하지만, 이른바 30%를 벗어나지 못한 박스권 안에 맴돌았었죠. 달리 말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허약한 정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레임덕 상태가 일찌감치 시작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총선을 맞았으니까 앞으로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것쯤은 이 사람들도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거 판세 아무리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어, 한동훈이 이상하게 간족되고 언론이 용비어천가를 부른다고 해도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지지율 느낌이 있잖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야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완전히 작살 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공무원들은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정권이 교체됐을 때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종섭 장관권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최근에 정보들이 많이 새 나오기 시작해요. 공무원들은 눈치가 빠르고, 더군다나 권력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눈치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옛날 같으면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 지금 용산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심각하다, 상태 안 좋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더라도, 어, 모가지가 날라가지 않을 그런 단도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게 지금 벌어지는 양상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아주 민감한 정보들까지 쉽게 쉽게 유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와중에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물고 뜯고 해가지고 정권을 좀 연장해 보려는 한동훈 한편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봤자 얼마 못 간다는 얘기잖아. 한동훈이 아무리 그 질을 해봐도 이미... 음 이미 어, 결론은 나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laughs> 자 아,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시 후에 댓글부터 한번 볼게요. 네 오밤중에